Today, I'm making kimchi, whose recipe was handed down from my grandma. In case you don't know what kimchi is, it's a spicy fermented vegetable that's usually served as a side dish in every Korean meal. So now, I'm going to call my mom and see if I'm doing it right. Manyang. Nyang. 오늘 내가 김치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액젓이나 새우젓 없이 만들면 할까 해서 엄마한테 팁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봤거든. 액젓이나 새우젓 안 넣고도 과일이나 야채를 가지고 담으면 되거든. 그러면 김치 다 만들고 통에 담아서 담아서 하루 실온에서 놔두고 조금 시큼한 걸 좋아하면 하루 반나절 놔둬도 되고 근데 너무 오래 밖에 놔놓으면 김치 색깔이 누렇게 돼버려. 아 그래? 맞는데 누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만 딱 실온에 놔두고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서서 익혀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김치를 그래서 밖에 놔둬서 이렇게 됐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공기방울이 생기는 동상이야? 기포가 생기는 거는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야. 그치? 새콤새콤하게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면 냉장고에 넣어야 돼. 아,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야 돼?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지. 나중에 이제 익으면 김치찌개 해 먹어도 맛있고 김치 볶음밥 해 먹어도 김치전도 맛있잖아. 김치전도 맛있다. 다 됐어. 엄마 그럼 안녕. 안녕.